자,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상후 거분이에요. 상후 거분은 여기 경추 7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 배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견갑골 내측 연에 붙어 있어가지고 늑골하고 내측 사이에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역을 해요. 맨 위에는 승모근이 있고 승모근 밑에 능연근이 있는데 능연근 밑에 있으면서 속에 있는 판상근하고 그러니까 심부근육과 표층근육 사이에서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역을 합니다. 은근히 이 중간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근육에 문제가 있게 되면 천부에 있는 근육하고 심부의 근육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상흉측으로 이제 그 근막 통증을 일으키거나 또 늑골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호흡 흉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흉통은 이제 이 근육은 뒤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심부 쪽에도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면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관통하듯이 흉통이 나타나는 게좀 특징입니다. 요 근육 앞쪽에는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호흡 운동을 하려면 늑골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때 심장과 폐의 기능과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나 폐 문제가 있는 걸로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근육입니다. MPS인데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 또는 뭐 폐질환으로 의심해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검진 받고 나왔다 보면은 뭐 그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이 흉부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늑골을 압박해가지고 호흡 장애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은 펠페이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방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회전을 시켜가지고요. 팔꿈치 내측을 갖다가 하방으로 누르게 되면 접합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펠페이시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압이 셀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깊게 줍니다. 견갑골 내측하고 척추 사이. 능연근 바로 밑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상후 거분 마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견갑골을 갖다 움직여 놓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팩트다 포커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상방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여기가 가까워지죠. 이때 이제 목을 반대로 돌립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삼각, 견갑골 삼각하고 경추부 사이로 다시 또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요게 늘어나 있게 돼요. 늘어나 있는 걸즉 상방에서 압을 줬기 때문에 압을 준 것만큼 다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고개를 더 회전을 주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갖다가 최대한 상방시키고 그다음에 압을 가하게 되면 상후 거분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상후 거분은 7번에 붙기 때문에 여기 7번의 하인대를 마사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회전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쪽으로 계속 꺾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를 뒤로 회전하고요. 다시 앞으로 굴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쪽 왜, 요 접합부 부분에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하인대가 7번에 붙기 때문에 7번까지 자극을 줄수 있게 됩니다.